캠핑은 불편합니다. 그 불편함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려라. 그게 바로 힐링이다. 자, 반갑습니다. 세미낚시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온 것은 지세포 방파제, 여기 흰 방파제 좀 끝자락으로 왔어요. 지세포 표지석 04번 정도로 왔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요거 찌낚시, 같이 찌낚시 한번 해볼 건데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몇 마리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안 나오면 또 어쩔 수가 없고 또 잘 나오면 오늘 이제 다섯 마리 영상은 꼭 보여드리기로 약속을 한번 드릴게요. 또 뭐 또 고기 안 나와가 또 막 밤 10시까지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불상사는 없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뭐 완전히 캠핑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죠. 정말 지금 시간쯤 되면 지금부터 해서 뭐 11월 말까지 많은 가족분들이 이제 캠낚시 여기로 이제 많이 나오시죠. 뭐 서해안, 동해안, 그리고 남해안 쪽. 남해안 쪽에 또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제도이니까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정말 좀 즐겁게 즐기시는데 이 캠핑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힘들어요. 예전에 어떤 캠핑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는 말이 있는데 캠핑은 불편합니다. 그 불편함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려라. 그게 바로 힐링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좀 불편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요즘은 뭐 캠핑 나오시면 여러분들 그 중에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에요. 바로 전기예요, 전기. 이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, 그리고 뭐 집어등을 충전한다든가, 그리고 보조배터리를 충전한다든가, 자,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런 소소한 이제 뭐 충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워뱅크인데, 하루짜리 용량으로 나온 게 있고, 또 뭐 2박 3일 용량, 3박 4일 용량으로 나온 게 있죠. 점점 이제 고용량으로 될수록 이제 이 부피가 커지는데, 우리는 주말에 1박 2일 정도 딱 캠핑을 즐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에코플로우에서 나온 리브톤 맥스. 자, 저도 이 제품으로 한동안 캠핑도 좀 다니면서 또 즐거운 또 생활 낚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좀 멀리 다음 주에는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멀리 이동해서 또 즐거운 또 캠핑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서민낚시 지세포에서 시작합니다. 이 초저녁에는 입질이 좀 세게 들어오는데 오늘 엄청 약하게 들어오네. 쉽지 않겠다. 입질 왔다. 간다. 오, 조금만 더 가라. 오, 한번. 오, 있지. 그래. 온 거 같은데. 와, 입질 얕다. 없네?
없네. 있는데 완전 풀치다. 와, 그래도 뭐 오늘 첫 수. 뭐 작아도 그래도 기분 좋다. 오래간만에 손 보는 칼치. 자, 오늘 첫 수. 작지만 그래도 첫 수. 자, 현재 시간 딱 7시. 아, 딱 시작되긴 한다. 근데 오늘 생각보다 이 초반 입질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부력 조금 잘 맞추시고, 이 칼치 입질은, 이 칼치 찌낚시는 여러분들 뭐 요만큼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챔질하시면 다 헛방이에요. 칼치 습성이 이제 밑에서부터 뜯어먹는 뭐 그런 습성이 있다가 보니까 요만큼 물고 쭉 당기면 찌가 쏙 내려가요. 그러니까 또 나 놓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위에 물려고 하겠죠 이제. 그러니까 요렇게 한 세 번, 뭐 두 번이나 세 번 그러고 나서 찌가 쑥 빨려 들어가거나 옆으로 쑥 갈 때, 자 그때 챔질하시면 그래도 히트의 기회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, 자 그렇게 생각해요. 자, 오늘도 바람이 조금 많이 불기 때문에 옆에 분들하고 찌 흘러가는 거 적절하게 조금 섞어가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, 현재 첫 탄은 수심 한 3m에서 딱 나왔어요. 밑에 거 물어는 거 보니까 거의 3m거든요. 여러분들 보통 이제 2m에서 6m 정도 뭐 수심 따라가지고 그렇게 주시는데, 아 내가 여기를 갔다가 같이 찌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모르겠다. 자, 그러면 한 2m에서 3m 딱 주시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요 칼치 찌낚시를 이렇게 하는 곳에 이렇게 가면 정말 1인당 3대, 5대 이렇게 낚싯대 펴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. 자, 근데 그거는 조금 뭐 어업도 아니고 저기는 낚시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사양해 주시고 한 대 가지고 놀아도 충분히 놉니다. 뭐 낚싯대 3대 피면 더 많이 잡힐 것 같지만 노가다에 노가다. 여러분들 뭐 돈 내고 1일 어민 체험 나가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좀 즐기십시오. 그냥 다음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이 채비 가지고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그런 낚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 너무 마리수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가족 낚시를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컨텐츠랑 딱 맞을 것 같아요. 찌낚시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루어 낚시가 사실은 조금 힘이 들어요. 계속 캐스팅하고 감고 캐스팅하고 감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같이 낚시,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걸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찌낚시를 하면 더 마리수가 많습니다. 뭐 그건 아닙니다. 그 상황에 따라 다 틀리고 지형에 따라 틀리고 날씨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리니까 그냥 즐기는 낚시. 가족 캠핑을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족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낚시. 자, 아버님이 던져주시고 애기들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챔질 타이밍 알려주시고 뭐 늦어도 괜찮아 괜찮아. 칼치는 물고 있는 확률이 더 많으니까. 자, 그래서 애기들이 칼치를 잡아볼 수 있는 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번 시켜주십시오. 이 거제도에서. 자, 바람 불면 원줄 안 날리게 이 낚싯대를 이렇게 바닥으로 조금 내리시고 그렇게 있으면 좀 덜 날려요. 자, 오늘도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. 오늘 내가 고기 못 잡으면 바람 많이 불었어요. 바람이 쯤에만 불었으면 내가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. 8시 넘으면 안 되는데 8시 7분. 야, 지금 초저녁에 잠깐 이렇게 입질이 있고 그다음부터는 여기 전체가 지금 전멸 중입니다, 지금. 그래도 초저녁에 이제 루어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두세 마리 딱 잡으셨고, 그리고 이제 찌낚시 하신 분들은 뭐 고등어나 칼치 뭐 한두 마리씩 이렇게 딱 잡으시고 그다음부터 지금 한 40분 동안 전멸. 자, 바람도 많이 불고 아따 거기도 안 된다. 집에 갑시다. 한 시간 해보니까 이건 뭐 아닌 것 같아. 뭐 더 오래 해봐야 고기도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좀 뭐 밥이라도 좀 먹고 조금 있다가 이제 루어 카메라 끄고 루어 좀 쳐보고 혹시나
효과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릴게요. 뭐 수심청이라든가 지게에도 몇 그램 정도 되는 거. 자, 그런 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자, 오늘 섬유 낚시 여기서 마칠게요.